참 리플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네. 정말 뭐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네. 저 두 사람 3년 이상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아,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여자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19살 차이. 그렇죠. 19살 차이니까 이제. 리플을 안 달 수가 없죠. 19살 차이. 19살 차이. 9살 차이도 아니고 19살 차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래도 그 3년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셨는데 오늘 방송 나가는 게 3년. 우와! 3년 됐다. 3년. 네. 그러네. 정말 예. 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네네. 네. 아, 그분 뜨끔하시겠는데요. 진짜. 변화. 아~ 예. 아유. 100일 지났습니다, 지금. 예. 어, 벌써 뭐, 눈코입이, 그래, 이목구비가 아주 뭐, 어떻게 저기가 갓 태어나자마자 처음 제가 목욕시킨 날. 네. 3일, 목욕, 4일 됐을 때. 예. 4일 됐는데 직접 예. 목욕시키신 거예요? 예, 예, 예. 그거 서툴 텐데,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내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난 뒤에 두 달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안 잡겠다. 그래서 저는 90일간을 아내하고 같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아니, 분유값도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90일은 내가 다시 희생을 하면 되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아내 옆에서 아이 옆에서?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그걸 다 교육을 다 받았어요. 엄마처럼? 네, 다 받았어요. 잠도 이렇게 좀 많이 재우죠? 아, 그럼요. 지금 벌써 아이가 한 달 전부터 제 얼굴을 알아요. 알지. 네,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네. 항상 웃는 거, 그 다음에 배냇짓 이걸 조금 일찍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항상 두 시간을 하고요. 애하고요? 네. 대화를 무슨 대화를 해? 뭐 경제 얘기도 하고. 아무 얘기나 다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아내하고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난 희생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당신한테 전부 다 걸고 살겠다. 아, 저도 19살을 예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력적이에요. 아, 저희가 처음 나왔잖아요. 아, 방송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질문 하나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갑자기, 와, 19살, 19, 나도 그렇게 했네 하시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지? 자, 남편은 바로 아빠가 되지 않는다.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네. 특별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사진일까요? 우와! 자, 김수현 씨 부부. 김수현 씨.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2012년 6월에 아기 난 지 5분도 안 돼서. 와, 지금 저. 아기 난 지 5분도 안 돼서. 손준호 씨가 탯줄 잘랐네, 보니까. 네, 네, 잘랐습니다. 그죠? 네네. 손준호 씨 위주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저때 이제 손준호 씨가 처음 아빠 된 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아,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붓기가 없어요? 얼굴이? 맞아. 그러니까. 낳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탯줄 자르자마자. 아, 그럼 웃을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났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아, 정말로. 자연분만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어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어가지고 또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대로 변호인 선배님하고 반대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이쪽이 남편이에요? 네, 남편. 왜 그랬어요? 그렇죠, 저분은 모르신 줄 알고. 아니, 나는 여기 결혼 안 한. 미혼? 네네. 아, 있구나. 결혼 전지. 왜냐면 마주 앉게 돼 있어요. 연상이 늦었습니다. 네, 제가 좀 불쌍했어요. 저기는 저 8살 차이로 아내가 조금 더 진짜? 8살. 아이고, 방청객이세요, 이렇게. 8살 연하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어요. 생각도 못 했죠, 저기요? 네. 자기가 진짜 신경 야, 이런 좋은 아이. 김수현 씨, 아내들 만나가지고 해낼 수 있어. 야, 좋으세요. 야, 청각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에요. 뭐가 대단하네. 아니, 여기 다들 정말 이 기혼자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숨겨놓고 계십니다. 나 몰랐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달라. 사실은 이게 이제 반대로 저는 또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